암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치주염, 골다공증 등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며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합니다. 일명 규소수라 불리는 물인데요. 지금 가장 높은 가격 중에 하나는 지금 200ml가 86만 원입니다. 네? 자, 온오프라인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이 규소수 제품들. 파는 곳만 해도 수십 곳의 회사에 달했는데요. 자, 식약처의 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지난 4월 식약처에서는 규소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규소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산화규소라는 식품 첨가물을 물에 녹여서 만든 액상 형태의 것들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여 적발하였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그 자체로 사람이 직접 음료수처럼 마시거나 흡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은 규소수를 생산하는 한 업체를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문은 잠겨 있고 지금 안에도 지금 아무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공장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수가 엄청 높아요. 아유,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제가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허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던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소수는 정말 효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규소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없고 의약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분이에요. 심지어 규소수를 마신 뒤 건강을 잃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 규소수 원액을 물에 탄 거랑 그다음에 규석을 물에 녹인 규소수 두 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을 하셨고요. 물 마시듯이 그냥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셨어요. 괜찮은 건가요? 자, 한 지인의 소개로 꾸준히 규소수를 마셨다는 제보자의 어머니. 물 들었고 사람도 먹어 들었고 아주 몸에도 좋고 면역이 적해서 감기 걱정 없어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만성피로와 면역력에도 좋다는 말에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건강하던 어머니가 급격하게 신장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규소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제보자. 규소수는 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김이 눅진눅진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제습제가 들어있잖아요. 제습제 혹은 네. 방습제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산화규소 성분입니다. 이산화규소는 석영, 유리, 모래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첨가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은 이제 석영하고 그다음에 탄산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고온에서 융합시키게 되면은 규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일부 업체에서 밝힌 걸로 봐서는 이 규산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규산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소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규산나트륨. 화공약품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알칼리로 반응을 시켜놓은 게 바로 이건데요. 아, 이거를 물에 녹여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친 거래요. 이걸 어떻게 먹는다고 아이고, 참 위험한데. 자, 하지만 여전히 규소수를 판매하는 곳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 네. 자, 이들은 규소수가 분명 효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당뇨로 인한 흥분해진다거나 처진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당뇨약도 끊었고 저희 아들 피부에 환홍 염증이 두피까지 심했던 거를 한 3개월 만에 고쳤거든요. 얘를 먹으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고 있는 규소수. 심지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 규정하는 법령은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10년 이하의 징역,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을 가보면 수십억 원어치를 팔아도 한 10명 중 9명은 벌금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끝나기 때문에 판매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득이 벌금으로 내는 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만병통치약이라며 성행하고 있는 규소수. 부당한 광고와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위반을 하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뭐 이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오히려 시행을 하면 1억 원을 벌어서 1억 원 다 환수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벌금 벌금대로 내고 또 이렇게 환수 금액까지 발생하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자,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피해,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